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삘이 팍팍 오는 펜타곤 클래스입니다. K-POP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덕목이 있죠. 보컬과 랩, 댄스, 팀워크, 마인드, 끼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그룹이죠. 12번째 미니앨범 Invite You로 펜타곤만의 개성 강한 음악 세계로 팬들을 초대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지고 완벽하게 컴백한 펜타곤 클래스. 오늘은요, 전역하고 돌아온 진호, 무대 위를 런웨이로 만드는 신원, 펜타곤의 영원한 짱구 여원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넌 왜 거기 서 있어?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슬지 느낌 프로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페르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펜타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네.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 영원 씨는 가만히 있었어요.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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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돌아온 펜타곤의 진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곤 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 신원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펜타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됐네요. 아니, 진호 씨가 군 가기 전에 이제 네. 입대하기 전에 러브게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가면서 우리가 2년 뒤에 보자며 예, 그때 정말 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네. 드디어 전역을 해서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 축하. 건강하게. 실감이 나네요. 실감이 네. 나요. 이제 좀 나요. 네. 아, 그때는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아, 그때는 이제 이 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네. 마음이 진짜 무거웠고 또 이제 아, 경연 프로그램 하는 중간에 또 가가지고 아, 진짜 네. 막 인사도 없이 그렇게 아, 보내는 마음이 생각하고 싶지 않네. 아, 그럼요. 지금은 네. 지금 행복해요? 아, 지금은 웬만하면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가장 그리웠어요? 어떤 느낌이? 일단 그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예. 너무 그리워요. 아, 왜냐면 편안하게.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쪼개가지고 막 1분이라도 아껴서 뭐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휴대폰 보는 게 일상인데 그 순간이 가장 그리웠군요.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신원 씨가 너무 걱정이에요. 왜요? 왜요? 이제 핸드폰을 떼놓을 수 없는 친구가 큰일 났네. 진짜 큰일이에요. 아니 또 이제 네. 그때는 또 예, 그 사용 시간이 또 늘어날 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예 제발 신원 씨 제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원하고 신원 씨는 네. 진호 씨가 컴백하니까 뭐가 가장 좀 다르고 뭐가 가장 좋은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썰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야, 이 대화 한번 하면 시간 그냥 순삭입니다. 아, 시간 순삭. 예, 대기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진다. 네,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갔다 예, 와서 근데 예. 진호 형이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아, 예. 아 그... 군대 후기를 알려주시나요? 네네. 네. 아, 재밌어요? 왜 그렇게 네? 얘기해요? 재밌어요? 아, 뭐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지 않아? 네네. 네. 아,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의 입장. 저는 이제 공감대 형성 못하니까 아. 그냥 흥미롭긴 한데. 네. 뭐, 와 맞다 그거 이거 이렇게 아, 그렇죠, 리액션을 그렇죠. 못해줘요. 그렇지 그 공감을 못하니까. 네, 여원 씨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뭐 노래를 잘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거 옛날부터 예. 똑같고요. 그런 거 말고 저희 모닝콜이 생겼죠. 저희 숙소에 준호 형이 항상 네. 멤버들을 깨워주기 때문에 네. 군대 가 있는 동안 멤버들 좀 늦잠을 많이 잤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딱 이미 그 픽업 시간 전부터 예. 얘들아 일어났니 이렇게 딱 시작하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게 원래 보통 샵까지 가는 픽업 시간이 20분이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없는 동안 30분으로 늘어났어요. 애들이 얼마나 못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서. 아 근데 이제 다시 10분이 단축이 돼서 20분 됐어요? 아, 그래서, 아닙니다. 아 근데 저쪽 숙소는 여전히 늦기 때문에. 아 이쪽 신원 씨 숙소 늦군요. 저도 제가 깨울 때 네. 10분 정도 늦게 깨웁니다. 아, 네, 20분 맞춰서. 저 제가 모닝콜이긴 하거든요. 저희 숙소에. 예. 근데 조금 이제 고장난 모닝콜. 왔다리 갔다리. 아, 왔다 갔다 하는. 고장난 모닝콜이에요. 아, 컨디션에 따라. 컨디션에 네. 따라서. 아 세 분과 이렇게 방송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펜타곤이 주인공입니다. 예. 그래서 예. 펜타곤 팀명이 세 글자잖아요. 네. 그렇죠.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을 오. 크로스로 이어드릴 거예요. 오, 뭐 예를 들면 엠블랙 뭐 이렇게 오. 펜타곤 뭐 이렇게 오. 왔다 갔다. 네. 네.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미니홈피 BGM 도토리 도둑 중 한 팀이었죠. 풋풋했던 학창 시절을 노래하던 써니힐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써니힐 굿바이 투 로맨스 흐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꼭 불렀던 노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미니홈피 BGM으로 깔아놨다든지. 저는 항상 그 S정음이 선배님 아니면 F차랜드 선배님이에요. 아, 그럼. 내 사람. 그러니까 아하, 그 내 당시 사람. 그 창법이 보통 트렌드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거 깔아놓으셨고. 저는 이제 신원 씨 세대보다 조금 올라가서. 맞아요. 전 딱 클릭하면. 단단단단단단단 눈의 꽃 인트로가 아 진짜 아니, 나중에 이제 눈의 꽃 한번 불러주면 진짜 진짜 최고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진우 씨 진짜 너무 잘 어울리죠 눈의 꽃이랑 사람을 되게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죠 그 인트로가 오늘도 또 흰색 후드 입고 오셔서 눈처럼 또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우 씨가 고음이 워낙 특화돼 있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영원 씨는 혹시 어떤 뭐예요? 저는 뭐 남자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버즈 선배님과 먼데이 키즈 선배님 노래 많이 불렀고요. 아, 예.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딱 와요. 예 알겠습니다. 써니힐은 드라마 OST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진호 씨가 또 전역하자마자 열일하셨더라고요. 아, 네. 키노 씨와 예 웹드라마에서 다른 우리를 둘이서 예 다른 우리 OST 이 작업할 때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처음에 이게 너 이러고 부를 건데 한번 노래 들어봐 하고 들어봤는데 네. 일단 제가 OST를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부담이 좀 많이 갔어요. 전역하고 나서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OST 중요하죠. 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키노랑 합이 잘 맞아가지고 네 재밌게 했던 거. 아니 군 생활하면서 가장 서운했던 멤버로 키노 씨를 꼽아가지고 키노 씨한테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면 키노 씨가 어떻게 답을 다 합니까? 말뿐인 사람. 아 그래. 네. 정말 말뿐이에요. 아 키노 씨와는 작업이 보컬로 둘이 녹음한 건 처음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어땠어요? 키노가 잘 해줘서 네, 되게 수월하게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네, 네. 키노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키노야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다닐게. 이거 또 얘기했다가 뭐라 할 것 같은데. 어, 그만 얘기해요. 아 그만 좀 해요 형 진짜. 아 다들 성대모사라 드시네. 아 근데 뭐 사실 진호 씨 마음에 키노 씨 있잖아요. 맞아요. 있으니까 제가 서운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예, 우리 진호 씨 마음에 키노 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 1위를 싹쓸이한 괴물 신인입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아이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11 흐르고 있습니다. 이 뭐 주요 메인 안무를 다 알고 있을 만큼 이 곡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고요. 네. 음악방송 11관왕을 차지하며 대세의 반열에 오른 곡입니다. 아 이번에 데뷔 후 지상파 음악방송 1위 축하드립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빛나리스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많이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처음이었다고라. 왜냐면 그간 많은 곡들이 있어서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신원 씨 네. 그때 무릎에 힘이 팍 풀린 거예요.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 신원 씨가 진짜 다리가 풀렸어요. 그 뭔가 사실 제가 저와의 다짐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기쁠 때만 울자 신원아 라고 했었는데 네. 딱 뭔가 자리가 딱 깔리니까 네. 그냥 엎드려서 울고 싶었어요. 마음은 그런 정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몰랐거든요. 네. 진짜 맞아요. 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리허설하고 왔는데 갑자기 느낌이 야 밖에 눈 온대 딱 듣자마자 아 설마 아 이 지독한 인연 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더 감동이 이제 몇 배가 된 거고 네 맞아요. 사실은 생일 때마다 막 이렇게 유니버스 막 이렇게 우리가 수상소감을 들었는데 아,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한번 네네.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제가 나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예. 나름 수상소감을 준비를 했는데 아, 왜냐면 준비해야죠 사실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준비했던 거를요?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 그러면 오늘 정리해서 좀 정리 갑자기 될까요? 근데 또 막상 하려면 되게 형식적이에요 아 그래도 좀 느낌을 네. 뭐 회장님은 얘기하고 대표님은 얘기하고 예. 가족, 부모님, 뭐 유니버스 사랑합니다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유니버스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생일 때 저 오늘 생일이었는데 펜타곤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다가 그래 맞아요. 맞아. 그게 저한테는 너무 세게 다가왔어요. 예. 아, 이 사람들 진짜구나 찐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거를 계속 담아두고 살고 있었거든요. 감사한 예. 마음을 그게 이제 터져버렸죠. 그게 7년 만에 여러분 예, 발표한 소감이 된 거예요. 생일 그렇죠. 때마다 고마웠던 그런 분들 유니버스의 마음을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전달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신원 씨한테 꼭 한번 듣고 싶었고 예, 유니버스 감사드리고 아니 입춘의 봄눈을 맞게 해준 유니버스 고맙다는 진호 씨의 그 수상 소감을 듣고 네. 봄과 함께 찾아온 일이 정말 입춘의 봄눈 근데 그거는 좀 준비한 거죠 사실 그게 리더로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제가 그 잠깐 차에 다녀왔는데 네. 제가 눈을 발견했어요. 네. 되게 엄청 얇고 조금만 내리는 눈이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저희 단체방에 네. 지금 눈 온다고 근데 오늘 마침 입춘이더라 그쵸?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거 뭔가 기운이 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마 하면서 이제 사실 저는 수상소감을 준비를 아예 안 했었어요. 아니 근데 리더 준비 안 하면 어떡해요. 왜냐면 너무 해야지. 긴장할 것 같았고 그리고 그쵸. 근데 그 정도는 했어요. 회장님 성함 외우기 아, 제일 중요하긴 네. 하죠. 아니 근데 정말 가사처럼 진짜 네. 입춘의 봄눈을 맞이하게 해준 유니버스에게 너무 네. 진짜 노래 가사 같은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유니버스 얘기를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회사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회사도 너무 감사하지만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봄눈이랑 또 인연이 깊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인 네.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숟가락을 얹자면 사실 그날 저도 컴백을 했어요. 와이제피 눈과 함께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진짜 리허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맞아요. 너무 1위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주호 씨랑 같이. 이제 7년 정도 후면 1위 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감사해요. 준호 씨. 7년을 펜타곤처럼 열심히 달려 아, 네. 했다 안 했다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끊임없이 알려줘요. 2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아, 네.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리고 또 네. 유재필 씨 응원하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오토튠도 하나의 장르로 소화시켰습니다.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유키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유키스 만만하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컴백할 때마다 레벨업하는 분들이죠. 세계관의 진심인 에스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뭐 진호 씨가 디귿 예, 뭐 세 분이 다 손을 꺾을 만큼 너무 유명한 예, 너무 유명한 최고의 포인트 안무잖아요. 아니 이번에 관람차 좋다고 진호 씨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관람차 안무 중에 키노 씨 중심으로 두고 형들이 돌잖아요. 그때 그 키노 씨 얼굴 못 봤죠? 오, 네, 딱히 쳐다보진 않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키노 씨가 형들이 맞아요. 자기 주위를 돌아주는 게 너무 즐기고 즐기고 있어요. 본인이 썼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또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작사 작곡 키노 작사 작곡에 그쵸. 그래서 그 안무는 혹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의 아이디어였는데? 키노의 중심으로 다 도는 관람차처럼 도는 그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구 안무였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도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 맞아, 그럼 맞아, 바꿨네. 맞네. 누가 바꿨네? 그 멤버 중에 제 기억으로 여원 아니면 홍석이 바꿨어요. 그럼 여원 씨. 여원 씨는 모르는 거 같아요. 아, 저 아니다. 홍석이. 저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홍석이에요? 누군가가 바꿨어요. 어? 네. 근데 키노 씨는 아니었어요? 키노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홍석 의문의 아닌가? 일승 키노 아니면 홍석인가? 키노 월 홍석 아니 그래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네. 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예 앞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파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유니버스 입장에서 그렇죠. 예 홍석 씨의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멤버의 아이디어였는지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많이 좀 즐겨서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전쟁이야. 호! 엠블랙은 퍼포먼스를 찢어 다크함으로 중무장한 엠블랙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전쟁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네, 펜타곤의 현재 숙소 상태가 전쟁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예, 뭐 아주 전쟁통이라던데 그렇죠. 예. 어떤 이유인지 네. 신원 씨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원 저희 숙소요? 네, 신원 씨 쪽 그쪽 숙소가 더 전쟁이라는데요. 네. 혹시 예. 그 전쟁터 같다는 건가요? 아니면 멤버들 전쟁 같다는 건가요? 두 가지 답니다. 예. 일단은 전쟁터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나와 있고 저희 숙소에 쌓여 있고요. 예. 물자들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방에 옷을 새 옷을 하나 드리려면 예. 제 옷을 하나 버려야 되는 상황. 아, 그 정도로 꽉 차 있네요. 아니 홍석 씨 짐이 그렇게 많은데 네. 어떻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방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홍석 형이 방 크기에 비해서 많은 짐들을 갖고 있어서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홍석 형 큰 방 아니에요? 아니 두 번째 방이요. 자 지금 큰 방하고 두 번째 큰 방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네. 숙소를 예 옮긴다면 오. 자 나는 이런 방을 갖고 싶다. 자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어떤 방을 갖고 싶은지 어필 부탁드립니다. 와 저는 다 눈치 보시는. 저는 따뜻한 방이에요. 아 따뜻한 방 온도가 가장 높은 방. 따뜻한 제 방이 방. 제일 예. 작은 방인데. 예. 그 보일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방. 그래서 그 해리포터의 그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약간 거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나는 숙소를 옮기면 따뜻한 방. 온돌방. 난방되는. 근데 진호 씨는 작은 방 원하나요? 어때요? 제가 지금 신원 씨랑 제 똑같은 맞아요. 작은 네. 방을 쓰고 있는데 네. 아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작아서. 예. 조금 뭘 드리기가 애매해요. 아니 그러면 새로 숙소를 간다면 큰 방 하고 싶어요? 아, 큰 방은 또 큰 방에 화장실이 있어. 네, 근데 화장실 있는 건 좋은데 네. 누가 제 방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싫고. 네.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중간방. 중간방. 중간방 원해요, 진우 씨.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원 씨는 어떤 방 원합니까? 저는 큰 방인데 예. 한쪽 벽이 다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붙박이장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성격이 되게 깔끔을 네. 좀 떠는 성격이어서 네. 옷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싹 다 들어가게. 네,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큰 방인데 붙박이 돼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괜찮아요?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아니요, 화장실은 사실 진우 형 얘기 들으니까 네. 그거는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네. 없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있는 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치. 아, 남이 들어오는 게 좀 그래도. 네, 저는 그냥 멤버들이 수시로 아. 제 방을 아. 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었는데 네.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 이게 까다롭네 이게. 욕심이 많아요. 방은 컸으면 좋겠고 그렇지. 화장실은 없었으면 좋겠고 창문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붙박이가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집을 제작을 합시다.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여름의 음원 차트를 씹어먹은 초대형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펜타곤의 신원 여완 진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SBS 라디오 에러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펜타곤 러브게임 혹은 펜타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Let's say great time.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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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agic, magic, magic. Oh my, oh my, oh my, oh my, oh my. 그 시절 남학생들 마음속에 시크릿 누나들 한 번씩은 품었던 거 안 비밀. 마성의 매력을 가진 시크릿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매직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4인 4색의 보컬이 뚜렷한 팀이죠. 믿듯 만무, 믿고 듣는 마마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마마무 딩가딩가 흐르고 있습니다. 문별씨가 문나이트 호스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신원씨, 신원씨도 라디오 DJ 맡고 있잖아요. 아, 축하 축하. 아, 축하해요. 여긴 밤의 라디오예요. 아, 역시 아니, 밤의 라디오 해보니까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제일 좋은 점은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는 어? 게 매일매일 비추고 얼굴을 예. 계속해서 이제 공유하고서 사실 제가 그런 사연을 받아볼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오는 뭐 영감이라든지 막 삶의 교훈 이런 게 그러겠다. 진짜 너무 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 겪지 못하는 다른 곳의 네. 일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소개팅 썰. 네. 맞아. 아, 기억에 남는 썰. 소개팅 썰 엄청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럼 매일 독서하는 거네요. 정말. 그런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쓴 글을 읽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맞아요. 그래서 이번 곡 작업할 때도 영감을 좀 받았어요 이번에. 아니요. 그냥 삶의 교훈만인 걸로. 아 이번 곡 작업은 안 들어갔지만 그럼 다음 곡 작업엔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제가 다 그런 거 적어놔요. 적었어요? 키워드로. 기억나는 막 사연들이나 그런 말들 그런 거 조금씩 키워드 같은 거 적어놔요. 그래 적어놔야 돼요 진짜. 네. 옛날부터 진호 씨가 라디오를 굉장히 사랑한 멤버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제대 후에도 전역 후에도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이제 이번 컴백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아, 더 그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심야 노리고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SBS 라디오 관계자 여러분, 우리 심야에 우리 진호 씨 노래 되고 멘트 되고 따뜻한 가슴 있습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저 괜찮아요. 쓰셔도 됩니다. 성대모사 되고 예능 되고 다 됩니다. 아,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BS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호 씨. 제발요. 제발요. 그리고 여원 씨는 뭐 네. 뮤지컬 제가. 롯은 뭐 뮤지컬도 그렇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네. 예, 또 활약을 하는데 네. 하고 싶은 것 본인이 제일 뭐 뮤지컬 아니면 예능 원하는 방송 거. 연기일 예, 수도 있고 어떤 거 좀 원해요 요즘에? 아, 사실 다 너무 좋아하고 뮤지컬 너무 사랑하는데 예. 제가 이제 매니저랑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네.
이거는 이제 그 업계의 특성상이지만 예.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제가 교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 네. 이제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 보시면 30대에도 교복을 입으시는데 예. 제 얼굴이 이제 점점 교복을 입기가 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남은 1-2년은 그래. 드라마나 영화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좀 교복 입은 학창 시절 뭐 이런 드라마 원합니까? 청춘물을 꼭 찍고 싶다. 성석 씨가 했던 블루버스데이라든지. 아니 근데 청춘물인데 좀비야. 괜찮겠어요?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춤 나오나요? 무슨 교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 교복만? 네, 교복은 입고 싶더라고요. 교복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그런 로망이 있을 수 있죠.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교복 입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아, 교복 입으면 좋습니다. 저 교복 입혀 주세요. 뭐든 네. 좋습니다. 복학생. 연기자 또 연기자로 활약하는 여원 씨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응원할게요. 네, 잘합니다. 자,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고고장 생각나는 안무로 큰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북곡 퀸 티아라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롤리폴리 흐르고 있습니다. 여원 씨가 예, 모든 안무의 포인트를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옛날 그룹도 기억하고 요즘 그룹도 기억하고.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아, 예, 진짜 기억이 진짜 좋아요. 아니, 여원 씨 기억력이 좋으면 제일 유리한 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중에 얘기할 때, 그거 뭐지 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목받을 수 있어요. 아, 행복하다라든지. 맞아. 그리고 거의 다 맞죠, 그 기억이. 맞아요. 아직도 연생 때 안무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 진짜 최고다, 진짜. 진짜 소름 끼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커버를 하면 보통 그리고 2-3년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다 기억이 나요? 그게 몸이 매운 것 같아요. 제 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노래가 나오면 추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 진호 씨는 예전에 커버했던 거를 한 5-6년 지났어요. 다시 부르려고 하면 가사가 생각이 나요? 전 지금 하는 것도 까먹어요. 친구야, 나도 그래. 안 돼요. 그렇죠. 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허설을 열심히 해요. 아, 이해합니다. 안 까먹으려고. 저도. 저 어제껏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티아라가 1년 단위로 리더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진호 씨, 진호 형이 리더가 됐습니다. 네. 임시죠, 임시. 네. 아, 임시? 잠깐. 임시지만 네. 그래도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후이 씨 있을 때랑 뭐가 제일 바뀌었어요? 아까 30분 뭐 돼 있던 거를 아침에 좀 알람 깨워주는 게 달라졌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근데 옛날에도 후이 형은 제가 깨워가지고 리더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네. 조금 피곤해했던 리더. 예. 조금 이제 그래도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먹는 리더. 아, 리더. 그런 게 달라요. 여원 씨 네.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양제를 멤버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나이스. 그런 진짜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힘이 되죠. 리더다 보니까 뿌듯하네요. 비싼 거. 네. 비싼 거. 비싼 거 이 말은 즉슨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비타민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별로 안 고마워하길래 그때부터 끊었거든요. 근데 사실 마음속 깊이에서 고마워하고 네. 있었네요. 그렇죠. 엄청 비싸요. 아니 그러면 많이 이제 드셔본 결과 네. 추천하는 거 하나만 저한테도 좀 알려주고 가세요. 아, 이게 좀 좋더라. 우리 먹어보니 이름이 지금 갑자기 말씀해주셨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황 색깔 이렇게 긴 거 있죠. 알아요. 오로 그 시작되는 거. 공항에서 네. 많이 독일에서 사는. 나오는. 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저도 탄 영양제. 저도 영양제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죽어 있는 저를 살려는 느낌. 그 정도로 네. 포션이에요. 포션. 그렇지. 네. 아, 그거 드링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거 오 말고 길게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게 하나 가위로 있어요. 자르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 여원 씨가 옆에서 또 시연을 또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또 요 펜타곤하고는 잘 맞는 거니까 네. 저도 한번 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사세요. 공항에서 아또 공항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요즘에 진짜 맞아. 공항 가면 예전에 그걸 꼭 샀는데 맞아요. 영양제도 샀는데.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음악으로 컴백했어요. 무대 위에 있을 때 찐으로 행복합니다. 무대장인 펜타곤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그 시작 끝 믿기라죠. 어딜 봐도
펜타곤 필링 라이트 그리고 아, 있습니다. 아, 예. 노래 좋다. 아주 뭐 인트로를 진호 씨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서 녹음을 했나요? 아, 일단 인트로가 사실 제가 이 노래가 외국 곡인데 이제 처음에 가이드를 제가 하게 됐어요. 회사 분들이 이제 느낌을 맞아요. 듣고 싶으시다고. 와, 근데 해가지고. 가이드를 진호가 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불러? 진짜. 어떻게 불러요? 사실은 좀 그냥 대충 불렀거든요. 노래가 저한테 너무 착붙이라서 맞아요. 그냥 대충 불러야 더 잘 나오는 그 노래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쓴 그냥 대충 이렇게 가사 붙여야 되니까 끄적였더니 가사 끄적였더니 그 가사 되고 아 우리 진호 씨도 아 아니 그래서 진호 키노 우석 씨가 함께 했잖아요. 네네. 여기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지분이요? 순서 근데 제가 아, 진호 씨가 먼저 써 있던데요? 30 30 40일 수 있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지분이? 일단 진호 씨가 먼저 써 있던데요? 아 일단 지분이랑은 상관없는 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이름 순서는 아, 네네. 네. 그러면 네. 40 정도 차지하는 친구 누굽니까? 넷 중에 나다? 아, 아니 우석이다. 키노가 제일 많아요. 키노가 40이다. 확실한 그 이 곡의 주제, 예. 앨범 대주제. 컨셉을 대주제를 딱 잡아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럼 40을 준다면 키노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냥 진호 마음속에 키노 있다니까요. 아 그러네요. 아 그렇네요. 아니 그... 실제로 지분이 그래요? 아 이런 솔직한 이야기 예. 너무 좋아요. 뭐 그렇지만 지분과 상관없이 저작권료는 똑같이 입금이 됩니다. 예, 똑같이 그 지분과 상관이 없어요. 예, 사실은 그냥 유니버스 입장에서 궁금한 걸 여쭤본 거였고 신원여원 씨는 이 곡을 처음에 가이드 딱 듣자마자 우리 진호 씨 보컬 듣고 느낌 어땠습니까? 이 어땠어요? 저는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 이게 펜타곤의 타이틀이라는 걸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잘 돼요. 제가 빛나리가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유일하게 펜타곤에서 빛나리를 끝까지 반대했던 그랬는데 그게 정말 최고의 대표곡이 됐잖아요. 그쵸. 그 뒤로 Feeling Like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게 느낌이 안 좋은 곡이. 네, 그래서 저는 안무가 너무 잘 나오고 네. 뮤비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도 네. 살짝 그 마음을 계속 일부러 계속 유지했어요. 아. 내가 좋아하면 안 돼. 아, 일부러. 그래 그래. 내가 좋아하면 안 돼. 맞아. 이랬어요. 내가 안 좋아해야 이 곡 1위를 해. 막 이런 게 있구나. 아니, 지금은 너무 좋아져 버려 가지고. 아니 근데 촉이 정확히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여원 씨는 느낌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외국 곡 가이드를 들었을 예. 때 이게 저희가 엄청나게 수많은 곡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예. 1번 곡이었어요. 첫 번째 나온 곡. 맞아요. 저는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바로 타이틀곡 수록곡 하고 누락 있는데 전 타이틀곡에 바로 동그라미 적었는데 아, 바로 네. 감이 좋으시네요. 네. 예전에도 그렇게 감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타이틀곡 선정에 있어서요? 아, 저는 사실 타이틀곡 선별기는 아닌데 네. 팬분들이 꼽는 그 팀에서 저는 이번에 더 게임을 밀었었고 예전에 접근금지 때 판타지 스틱을 밀었었고 정확해. 네, 저는 정확해. 그 정확하게 팬분들이 딱 그 좋아하시는 곡들을 고르는 것 같아요. 타이틀곡으로 최고다. 그 이번에 두올라 때도 저는 10초 전에 타이틀곡 에이. 밀었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멤버들이 또 다 촉이 다르니까 아니, 너무 달라요. 더 게임이 나와서 얘기인데 진우 씨 더 네. 게임에 앞에 그 인트로 부분을 바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돼요? 이 부분인데 음악을 내려드릴까요? 네 내려주세요. 음악을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약간 오페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우리 진우 씨 제가 이거 직관하려고 오늘 모신 거예요. 네,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에코 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예. 러셔 기어서르테 소스피리 라 리베르타. 이거 진짜 언제 들어도 소름이에요. 아니 이거 방금 음원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듣고 싶었는데. 와 이거 진짜 녹음할 때 우석 씨도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조금 좋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대박. 저 군대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 생활관에 성악병이랑 에. 같이 썼어요. 에, 그래서 에, 에. 아무래도 좀 같이 친해지면은 네. 궁금하잖아요. 그쵸. 하는 게 연습밖에 없는데 네. 행사 없으면. 그리고 그래서 이 또 목소리 쓰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죠. 다르고. 그래서 저는 또 보컬 트레이너기도 하니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후두의 위치라든지 발음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호흡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었어요. 그냥 네. 재미로. 예 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부분에 좀 잘 쓰이지 않았나. 완전 도움됐네. 완전 큰 그림이네요. 아니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감사 인사를 한번 전하셨어요? 아 제가 전화도 하고 실제로 녹음하기 전에 전화해서 발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물어보면 그 보내주면서 이거 네가 알려준 거 제 후임이거든요. 아, 마투임 보람이다, 잘 보람. 썼다. 네. 그러니까 이미 스밍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래서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군대 인맥이 좋아요. 생각보다 쓸 때가 많고 네, 힘이 납니다. 그렇네. 군대에서 뭐 심심하셨다고 하더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심심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명언이에요. 명언이에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새겨진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여름하면 시스타, 시스타하면 여름이죠. 원조 썸머퀸 시스타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Touch My Body'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할게요. 아주 나이스한 보컬, 아주 나이스한 퍼포먼스, 아주 나이스한 비주얼을 가진 팀입니다. 차트 역돌 세븐틴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맞아. 아주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도 뭐 자체 제작돌이라 모든 곡을 다 만들고 안무까지 하잖아요. 저희 선배님이죠. 이, 아, 제 선배님이 이번에 앨범에 한탕이라는 수록곡. 아, 예, 우리 아시던 씨 얘기 좀 네. 부탁드립니다. 우석 씨하고 함께 작업을 한 곡입니다. 네. 어, 이 곡 소개요? 예, 여기는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 우석 씨가. 예. 10% 더 많아요. 아, 10% 정도. 그러면 60, 40. 어, 6대 그리고 4. 이제 네이슨이라는 친구까지 해서. 아, 그렇죠. 어, 거기도 433. 아, 433. 아, 그 정도. 433 포메이션 좋죠. 예,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아, 아, 요거는 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요 키워드는 오. 나의 주장이다. 사실 그 네이슨 그 친구 작업실에서 같이 빌드업 시작해 가지고 예. 그냥 전부 다 저희께 다 섞여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노래를 들으면 되게 뭔가 그냥 한탕 해보려는 예. 뭔가 약간 영화 같은 맞아요. 주제인데 영화 OST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저희 우리 펜타곤의 얘기인데 이게 한탕이라는 것 자체가 펀치라인이거든요. 한탕 해보자 예. 거랑 한탕 원샷 한 발 남은 딱 상황에서 한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예. 한 발 탕. 예. 예. 그래서 엄청 되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딱 우리가 큰일을 해야 되는데 예. 한 발 남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라는 그런 주체를 이용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그런 약간 부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탕.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를 영화 OST 영화의 막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쓰셨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아, 한탕이라는 곡 여러분 수록곡 예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뮤직비디오 앞서서 진호 씨 우리 네. 필린 라이크 뮤직비디오에서 붕대 푸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거 맞습니다. 금방 촬영했나요? 아, 그거 좀 어려웠어요.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붕대가 제가 한 손으로 풀게 되잖아요. 네. 푸는데 이게 예쁘게 떨어져야 돼요. 아, 떨어질 때. 네, 왜냐면 이게 밑으로 떨어져야 될 때가 있고 네. 제가 이번에 붕대를 좀 많이 풀어봐가지고 네. 옆으로 풀어져야 될 때도 있고 네. 해서 그게 앵글이랑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해서 진짜 많이 묶고 많이 풀었어요. 아, 아 근데 네. 정말 짧게 나와가지고 그 카트가 네, 네. 아니 우리 진호 씨 얼굴이 제일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니 붕대가 웬 말이야. 제일 중요한 데 나왔어요. 아, 이제 1절 후렴이 나오기 직전에 네. 맞아요. 맞아요. Beyond the kiss 하면서 에이, 이제 맞아요. 맞아. 아니 그리고 우리 영원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뭐 비하인드 혹시 우리 유니버스가 아직 모르는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어,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사실 저는 소위 말해서 저 예. 꿀 빨았다. 아니 근데 그 조각상
하고 같이 조각상 이런 거 괜찮았어요? 아, 저 너무 저는 뭐 향수병 들고 조각상이랑 네. 찍고 그리고 멤버들이 막 되게 옷 엄청 추울 때 옷 되게 다 벗고 할 때 저는 옷 단단히 입고 하고 꿀이다 꿀 꿀이네 저는 네, 꿀 빨았어요. 근데 아. 뮤비에선 꿀 빨았지만 요즘 음악 방송 엔딩 요정은 그렇죠. 또 열일하시던데요. 아, 진짜 열일하고 있던데. 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네. 그 음악 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엔딩을 그 시켜주시는 뭐 작가님, 네. 뭐 PD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네. 정말 키노 씨 하는 거 보고도 아 키노 씨도 정말 잘한다 생각했는데 진짜 여원 씨 너무 잘하더라고. 아. 입술이 압권이에요. 맞아요. 아, 입술을 아니, 잘 보시면 촉촉한 입술.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계속 꺼지거든요. 아. 아이홀이 깊어지는데 예. 그래서 엔딩 요정을 하면은. 그 날마다 쌍꺼풀의 개수가 달라요. 아, 네 개 예. 있는 날 있고 다섯 개 있는 날 있고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그 쌍꺼풀 테이프를 살짝 붙이시면 안 되나? 어 이거 꿀팁이죠. 제가 해봤는데 네, 안 돼요. 아 좀 느끼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섯 개 저도 그 멋있는데 네. 그게 이게 내추럴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매력이에요. 네, 그게 매력인데 왜 본인은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쁜 애기나 그 강아지들 보면은 아 예쁘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애기나 강아지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봐 이런 아.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 눈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눈이 뭐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지만 네. 조금 컴플렉스기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엔딩 요정 할 땐 사실 눈빛이 거의 맞아요. 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강렬한 눈빛이 한 몇 초간 필요하고 또 유니버스에게 또 에너지가 되거든요. 맞아요. 배우로서도 저는 충분히 그 그럼. 눈빛이 엄청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나중에 완전 자신감을 얻고 네.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또 엔딩에 또 한 번 또 이제 걸리게 되시면은 그때가 쌍꺼풀 네 개면 뭐 아니 다섯 개면 이렇게 한번 세 개면 세 개 기준하는 느낌으로 예, 오늘은 살짝. 몇 개일까요? 여기까요. 살짝 좀 그런 아이디어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히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이런 또 아 그리고 우리 네. 신원 씨 뮤직비디오 할 때 비하인드 혹시 있어요? 아직 저는 얘기 안 한? 저도 약간 영원이랑 비슷한데 저는 오히려 그 제 개인 씬에서 네. 너무 그 오브제가 없었어요. 활용할 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아. 그 그림 딱 두 개 있는 네. 그 미술관 같은 세트에서 사이즈도 굉장히 컸고 뭐를 하래요. 네. 근데 근데 이거는 내가 뭔가 하면 조금 뭔가 이 분위기가 변할 것 같아서 네.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미 조각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약간 그 이 미술관 관장처럼 네. 에티튜드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 관장 느낌이었구나. 네. 그게 미술관 그래, 관장.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되게 뭔가 제스처 아 약간 이번에는 이런 걸 살려야겠다 했는데 소위 말해서 꿀 빨았습니다. 아 이번에 꿀밤불 두 분 계세요. 네, 나이스. 네, 나즈나이스입니다. 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전국의 여성들이 이분들 집들이 가려고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2PM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2PM 우리 집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수의 그 팬이란 말답게 팬분들도 응원할 때 화음을 넣습니다. 자랑스러운 펜타곤의 직속 선배 B2B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그리워하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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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이 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할 텐데 이거 그리워하다 들으니까 여원 씨 썸씽 네. 루튼 할 때 은광 씨하고 무대 인사할 때 네. 은광 씨만 없고 네. 그죠? 네. 근데 어땠어요?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 제가 형한테 업히고 형이 네. 또 저를 업어줬는데 그렇죠. 그 내용에서는 그게 네.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1등하고 네. 은광 형이랑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은광 형이 저희가 항상 힘들 때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진짜 좋은 형이에요. 진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어떤 힘든 일 있어도 버텨라 하는데 형 그 말이 너무 힘이 됐다. 오늘 1등 했다. 너무 고맙다. 이러니까 형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같이 버텨보자고. 서이사님 진짜 이사님 사랑해요. 서이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랑 오랜만에 신원 씨 함께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이 분위기 너무 좋고요. 확실히 DJ보다 게스트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 아니, 아까 본인이 또 DJ 하는 거 재밌다고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약간 그 이끌어야 되는 그 집중도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건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네.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네. 좋았고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여은 씨 오늘 어땠어요? 여은 씨도 진짜 러브캠 오랜만에 왔는데 아, 정말 사실 너무 저는 컴백할 때마다 와서 빨리 컴백이 기다려졌고 그리고 이제 그 컴백 이후에 스케줄표 딱 잡히는데 러브게임 있어서 됐다 이번에 내가 나가는구나 그만큼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씨, 진호 씨 어땠어요? 네, 저녁한 실감이 여기서 또 나네요. 나요. 네, 너무 항상 따뜻하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진호 씨 옛날 그 입대하기 전이랑 후랑 여기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러브 게임 똑같은 코너 하는 건데 스튜디오가 달라져. 아, 그러셨네요. 네, 리모델링했습니다. 네, 원래 가로로 길었는데.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와, 아니 네. 아까 기억 못 하신다 그러더니 기억 잘 하시네요. 또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너무나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도 앨범 계속 듣고 있을게요. 빠른 네. 컴백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스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유니버스 따랑해요. 따랑해요. 너무 안 맞네. 너무 안 맞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